아침 충석. 네. 이성윤 지검장 얘기 이거 좀 할게요. 여러분들 기억나세요? 김학의 출금을 갑자기 조중동에서 띄울 때, 그렇죠?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 이 사건은 이성윤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잡으려는 거다라고 기억나세요? 그때 방송 여러분들 제가 이 사건을 갑자기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 그러면서 이거를 띄울 때 제가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. 이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금은 한동훈 살리려고 이성윤 잡으려는 거다. 한동훈 살리려고 이성윤을 치기 위해서 왜 이번에 인사를 앞두고 이번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심어야만 한동훈 사건을 무혐의 처리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뭐죠? 자기 처와 장모 사건도 무혐의 처리를 시킬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딱 버티고 있고 채널A 사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죄 처리를 못하는 것이다. 처음부터 이 사건 이거 괜히 띄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김학의 사건을 왜 띄우냐 이성윤 제거하려고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늘 주장했던 거 이거 제가 고발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? 이건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해야 된다. 이 사건 조중동이 막 띄울 때 이거는 자충수다. 이거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익제보자라고 숨어있는 어떻게 현직 검사가 어떻게 현직 검사가 공익제보자가 됩니까? 지가 수사하던 사건을 국민의당에게 갖다준 사건이에요. 한마디로 수사 기밀을 유출해서 국민의힘에게 갖다줘갖고 고발을 하도록 해갖고 이 사건을 엮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부메랑 맞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뭐랬어요?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을 검사를 찾아라. 며칠 전 방송 한 일주일 전 방송이 있나요? 검사를 찾아라. 기억나십니까? 이 사건에 유출한 검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이 핵심이 아니라 검사를 찾아라 이게 핵심이었어요. 제가 그렇게 그대로 얘기할게요. 검사를 찾아라.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에게 수사 자료를 갖다 바친 이놈은 수사 기밀 유출이고 요놈을 잡아라. 이 사건의 핵심은 요거다.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조중동 힘 믿고 김학인 불법 출금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가면 중요한 건 뭐지? 공익제보자. 지가 그래갖고 공익제보자로 신고를 지금 신청을 했대요. 무슨 현직 검사가 지네가 수사를 해야 될 놈이 수사 자료를 국민의힘에 갖다 놓고 고발을 하게 만들어갖고 누구 말이야?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동훈 말이야.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동훈. 한동훈 머리에서 나온 거야, 이건. 한동훈이 기획을 잘하거든요. 특수부 기획하면 한동훈이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나 돈 받았다. 이것도 채널A 사건도 한동훈이 기획하려다가 말한 거거든요. 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기획한 건 나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. 왜? 이성윤을 날려야만 자기가 중앙지검에서 들고 있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끝까지 무슨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하고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하냐. 이성윤 지검장 말이 맞거든요. 어? 딴 사람들 같으면 휴대폰 포렌식 안 하겠어요? 당연히 포렌식 해야죠.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은 더욱더 한동훈 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이성윤 지검장을 칠라 그러다가 한동훈 포렌식 안 한 휴대폰에 쏠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하라.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반드시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익제보자가 누군지를 잡아야 돼요. 말이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록을 유출시킨 사람이에요. 이 핵심은 알겠죠? 이 사건의 불법 출금 절차상의 문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명령권을 발휘한 거고 다 그 국민의힘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. 이런 성폭행, 별장 성폭행 사건을 했던 유령 용의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막는 게 맞습니까? 범죄 혐의를 기소가 안 됐다 그래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막는 게 맞습니까? 어?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
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도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맞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내가 보면 얘네들 작전 실패, 이성윤 칠라다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게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됐다. 김학의가 사실상 빠져나간 것은 뭐죠? 공소시효 만료였거든요. 진실이라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시고, 오히려 주호영이나 국민의힘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. 법무부가 김학의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황을 했죠. 말이 공익신고자지 사실상 무슨 현직 검사가 지가 수사를 하면 되지, 웃기지 않아요? 현직 검사는 누가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수사를 하면 돼요. 무슨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에게 제보를 합니까? 국민의힘이 검찰이야?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, 안 그래요? 국민의힘이 검찰이야? 지네가 혐의가 있으면 지가 수사를 하면 될걸? 국민의힘에다가 수사 자료를 넘겨줬거든. 응? 앞뒤가 안 맞는다. 그래서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. 앞으로 윤석열 부인 사건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. 지금 공수처에 줄 서 있는 사건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. 지금 공수처에 어떤 윤석열 장모 처 사건 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.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나 윤석열 총장 처 사건은요, 윤석열 총장이 모를 수가 없어요. 공수처에서 밝혀야 될 것은 윤석열 처나 장모 사건은 총장과 직무 연관성만 따져갖고 밝혀내면 윤석열은 구속될 수 있어요. 지금 공수처가 할 일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이,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수처 차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, 공수처 차장의 임명이나 어떤 그 제청은 공수처장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차장은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제가 하는 방식인데, 이번에 우리 공수처장이 참 나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,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가 제청권은 있지만 임명권자도 분명한 권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, 그래서 저의 제청은 두 명을 하겠다. 너무 좋은 거죠. 공수처 차장을 두 명을 임명을 하면, 왜 내가 한 명만 임명을 하면 임명권자는 그냥 임명만 하는 거지 어떤 성향인지도 알 수가 없지 않냐. 그래서 공수처장인 내가 두 명을 차장을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게 바른 것이다 라고 해서, 판사 출신이니까 그게 법에도 맞다 라고 해서 제청권과 임명권이 그게 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더니, 국민의힘에서는 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거냐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, 김진욱 공수처장이 두 명을 추천하겠다, 그게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성윤 지검장 잡으려다가 공수처로 가게 된 김학의 사건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심층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